제가 지금까지 유튜브에 올렸었던 방 중에서 가격대별로 과연 가장 가성비 좋았던 방은 무엇일까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재미로 뽑는 거고, 아씨 나보다 저한테 혹시 계약하신 분 중에서 아씨 나 왜 이렇게 비싼 집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1년에 지금 한번 나왔던 그런 집들 중에서도 상위급 중에서도 상위급, 이제 제가 아는 집 중에서, 그리고 가격은 원래 가격보다도 한 그 집 3만원 깎아줬다 5만원 깎아줬다 하면 그 최하 가격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여기는 반지하고요. 아이고 다리야. 반지하고 원래는 500에 35만원의 관리비 따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 이사가 좀 빠르다 싶으면 500에 30까지 얘기를 해놨습니다. 항상 요 방이 이 가격으로는 아마 안 해줄 것 같지만 이사가 좀 빠르다면 500에 30까지 얘기를 해놨고요. 건물 연식은 한 7년 정도 됐지만 그래도 되게 깔끔한 편입니다. 그래서 요 벽에서 저 에어컨까지가 3m고요. 요 벽에서 저 끝까지가 3m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은 크기는 아니고요. 반지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앞에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하를 선택하신 분들은 선택을 또 해야 돼요. 창문을 열었을 때 해는 들어오지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쪽에 창문이 있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해는 좀 안 들어와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은 그런 창문이 좋을지. 당연히 해가 들어온다는 거는 앞에 막히는 게 없기 때문에 큰 도로가가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반지하 해가 들어오면, 그러면 해는 들어오지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나다니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점도 있고, 그래서 반지하를 선택하시는 분은 그런 거를 뭐가 나을지 고르면 좋고요. 500에 30이면 아주 괜찮습니다. 네, 여기는 신대방역에서 한 200m는 안 될 거고 100m 조금 넘으려나? 500에 30의 지상층입니다. 500에 30의 반지하 이 정도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래도 어떻게 지상층을 500에 30에 있네요. 500에 30에 관리비가 여기가 관리비가 9만원에 전기만 별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방은 많이 작고 그래도 분리형이에요. 분리형. 화장실은 작겠죠. 네, 방이 작으니까 화장실도 작습니다. 여기는 보증금 100도 됩니다. 500에 30이니까 100에 34 관리비 따로 그 정도로 가능해요. 여기서 워낙 가까워서 저도 집이 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렇게가 2m70이고 여기서 이렇게가 2m50입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 크기면 여기서 그래도 가까운데 500에 30배 지상층 치고, 물론 관리비가 이제 한 9만원이라 좀 그게 좀 호불호가 또 갈릴 수도 있지만 500에 30의 지상층이다. 그 많이 없죠. 500에 30으로 지상층이 많이 없고. 근데 여기서 한 200m 안쪽이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괜찮은 것도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 집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300m 안쪽? 자, 여기는 신대방역에서 신대방역에서 10분은 안 걸릴 거리에 작은 원룸이에요. 지상층이고 화장실도 작고 창문은 없습니다. 화장실도 작고 창문도 없고. 이게 뭐야 이거. 여기 언덕이 있는가요? 집 방 안에 언덕이 있네요. 방 안에 언덕이 있고, 여기를 왜 왔냐면 방도 작아요. 방도 작고 건물 연식도 신축급도 아니지만 내부 그래도 옷장이랑 수납장 싱크대 이거는 새로 했고, 가격이 쌉니다. 가격이 200에 32만원, 관리비 6만원, 지상층 그러면 500에 29만원입니다 지상층이 500에 29만원에 관리비 따로 6만원이기 때문에 500이 이 정도면 30 지상층에, 만약 여기 이게 뭐라 그래, 다락이라 해야 돼, 턱이라 해야 돼, 뭐라 해야 돼, 아무튼 이게 저기까지면 원래 지상층이면 500에 한 35 정도 될 텐데 500에 29만원이면 가격 싼 맛에 괜찮은 것 같아요. 지상층이니까. 여기서 여기 창문까지는 3m인데
요 턱 길이를 이게 한70 되네요. 그럼 여기 아래까지가 여기서 저기 요 벽까지가 2m 30이 나와요. 2m 30 보이나요? 이거 잘 보이나? 2m 30. 그러니까 이렇게 매트리스는 들어가요. 2m 30. 보통 매트리스는 이렇게 2m라서 침대를 요렇게 둬도 되고, 아니면 이 위에서 자기는 좀 그렇죠. 이 여기는 그냥 뭐 수납 공간이나 뭐 그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수납 공간을 써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저기까지는 2m 60입니다. 그러니까 3m랑 2m 60인데 70 공간을 여기가 이렇게 떠 있어요. 그거 감안해야 되고, 제가 요 방도 1년 전쯤에 올렸던 것 같아요. 그때 얼마로 올렸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그 층인지 그 아래층인지 그 위층인지 층은 모르겠는데, 여기가 되게 신축 깔끔하고 지상층입니다. 300에 30이에요 300에 30에 관리비 9만원에 도시가스까지 포함, 전기세만 따로. 방은 좀 작고 요 호수 좀 꺾여 있고 하지만 300에 30으로 이 정도 신축급 지상층을 어디서 볼까요? 화장실에 창문도 있습니다. 있을 건 다 있어요. 화장실 크기도 나쁘지 않고요. 옷장 있고 책상 있고 전자레인지, 냉장고, 신발장 조그마한 거 있고 인덕션에 드럼 세탁기에 거기다가 분리형입니다. 분리형. 아이고 시끄러워라. 방 크기를 재보면 저기 여기가 꺾여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꺾여 있어서 이 공간은 빼고 여기서부터 한번 재보면 여기서 이렇게가 2m 8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쪽은 3m가 넘을 거고 제일 좁은 쪽에 이렇게가 2m 80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렇게는 2m 40입니다. 그래서 근데 요게 이 옷장이 여기 딱 맞춰져 있는 건가? 이동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좀 모르겠네. 아, 요거 책상이 빠지네요. 요거 판이 요거 판이 빠져. 요거 판이 빠지기 때문에 매트리스를 잘하면 이 옷장을 요쪽으로 어차피 창도 양창이야. 또 왜 이렇게 또 매력적이야. 또 창도 양창이니까 저라면 요 옷장을 이쪽으로 옮기고 요 책상을 안 쓰면 여기에 매트리스 정도는 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요 상태로도 잠은 충분히 잘 수 있습니다. 잠은 충분히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깔끔한 지상층 300에 30. 혹시 300에 30으로 또 좀 조금 더 큰 거 그런 소리 제발 하지 마요. 있으면 찍었다니까요. 월세는 있으면 찍으면 괜찮은 거. 그래서 300에 30으로 신축급 깔끔한 지상층의 분리형의 양창의 풀옵션이다.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했는데 어떻게 찍어도 좀 방이 작게 보이긴 하겠다. 그죠? 최대한 구석에서 거기다가 또 비데까지. 이거 뭐 완벽한데요? 아이고. 아, 이건 300에 네. 30만원짜리야 이거. 네, 300에 30이고 침대하고 다 있잖아. 관리비 6만원이고 관리비 6만원. 더 500도 돼요? 500까지는? 500? 500은 그 사람 그래. 아, 알았어요. 그럼 300으로 하겠습니다. 300만원만. 네. 뭐 돈 더 주려고 해. 알겠습니다. 300만원만. 500은 이거야. 500은 이거. 그것도 비어있어요 근데? 요거 하나. 아, 그래요? 일단 요거 8,000짜리. 저도 LH공사에서 네. 이건 8,000짜리인데 전세. 네. 일단 여기는 300에 요가야, 할아버지 네. 밥 못 먹으니까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